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얼굴도 보여드리고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어요. 네, 그동안 일이 정말 너무너무 바빠서 제가 영상도 못 찍고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예전부터도 준비해오던 컨텐츠가 하나 있어가지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새 학교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가 정말 정말 많죠. 저도 학교로 출강을 나가보면은 정말 다양한 드론들을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걸또알 수가 있었는데, 정말 아쉽게도 그 드론들이 제대로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은 게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이 드론이라는 게또 활용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꽤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경험상 또 드론 수업을 했을 때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반응이 좋고,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교육, 아니면 소프트웨어 교육, 뭐 진로 교육, 이런 쪽으로 정말 다양한 분야로 교육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드론 교육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시리즈로 제작이 될 예정인데요. 학교에서 드론 교육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활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매뉴얼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쭉 보시면 어떤 드론을 구입할지, 아니면 교실 환경은 어떻게 구축할지, 드론 수업은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실마리, 갈피가 잡힐 것 같아요.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영상, 첫 시간으로 드론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우리가 학교에서 구입하는 거니까 예산을 확보해야겠죠?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에 얼마를 쓸지, 총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고 어느 항목에 얼마를 쓸지가 좀 이렇게 대충 아웃라인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개인 돈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 드론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드론을 구입하는 구입비용, 그리고 드론 교실,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실을 구축할 수 있는 비용, 그 다음에 부품이나 기타 뭐 운영비용,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드론 교육, 드론 교실을 운영할 때또 적정 학생 수가 있어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10명 정도, 10명 내외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입해야 될 드론 개수도 대충 10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대충 뭐 10대 플러스 한두 대 정도가 되겠죠. 요걸 잘 기억해 주시고요. 네, 첫 번째로는 단순히 비행 목적, 단순히 비행 교육, 비행 실습용으로만 드론을 구입할 때 어떤 드론을 사야 할지, 이런 경우 단순히 비행만 할 거다, 비행 연습을 시키고 아이들한테 비행만 체험해 주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완구 드론 구입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완구 드론, 아니면은 조금 작은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거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완구 드론들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작은 예산, 적은 예산으로도 드론 비행, 드론 실습, 체험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또 장점이 있고, 그리고 사실 조종자의 그런 조종 실력 외에는 이 드론들을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GPS 센서가 잡혔네 안 잡혔네 이런 것들 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실내에서 좁은 공간에서도 드론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단점이 뭐가 있냐? 이 드론들이 아무래도 좀 가격도 저렴하고 완구 드론, 장난감 드론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제한적인 성능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부품들도 소모성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프로펠러는 당연한 거지만 안에 있는 뭐 모터라든지 기어 샤프트 이런 경우가 좀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비행을 하다 보면은 이게 브러시리스 모터가 아니라 브러시드 모터다 보니까 비행을 많이 하다 보면은 모터도 갈리고 샤프트도 갈리고 해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관리하는 데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교체를 뭐 나사를 풀든 해가지고 교사가 좀 관리를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 날리다 보면 이제 비행성이 떨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관리가 안 되는 드론들은 그냥 방치가 되거나 그냥 버려지는 거죠. 사실 좀 고쳐서 쓰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관리의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 손이 많이 간다. 그래서 사실 이 완구 드론은 보통은 얘 같은 경우는 한 15,000원 내외였던 것 같고, H12C 같은 경우가 한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3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2, 3만 원짜리 장난감이라고 딱 생각하시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뭐 교구로서 몇 년을 쓸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사용을 하다가 적정히 한 1, 2년, 1년, 2년 사용하다가 성능이 떨어지면은
관리를 할수 있다면 수리를 해주지만 성능이 떨어지면은 교체를 해서 계속 이렇게 바꿔줘야 하는 그런 좀 소모성 교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완구 드론 같은 경우는 전파 간섭이 있어요. 이게 조종기랑 드론 간의 1대1 연결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저렴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보통은 학교에서 이걸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똑같은 걸 10대 구입을 할 거잖아요. 뭐 종류가 다른 걸로 ABCDEF 이렇게 다 다르게 사진 않잖아요. 보통 학교에서는. 그러면은 얘 H12C만 가지고 10대를 구입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H12C 10대, 리모컨 10대. 그럼 이 하나의 리모컨이 얘랑 붙는지 옆에랑 붙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뭐냐면 수업을 진행할 때 10명의 학생들에게 자, 드론 켜고 조종기 연결하세요. 띄워볼까요? 하면은 내가 띄운 드론이 얘가 아니라 얘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친구는 이거 뭐 지금 선생님 안 돼요 안 들었는데 내 앞에 있는 드론이 훅 날아오를 수가 있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완구 드론들은 그 안전사고 이런 전파 간섭 같은 부분도 선생님이 지도교사가 반드시 숙지하고 인지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반드시 좀 컨트롤을 하셔야 돼요. 이런 데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야외 비행인데요. 보통 이제 드론을 날리면은 뭐 야외에서 이렇게 막 멋지게 날리는 걸 이렇게 상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완구 드론은 사실 야외 비행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성능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같은 경우는 바람이 좀만 세게 불면은 바람 타고 날아가 버리는 거죠. 야외 비행보다는 실내에서 비행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정리를 하자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비행 연습을 할수 있고 큰 부담 없이 드론 교실, 비행 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그 밖에 모든 것들이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좀 제품을 추천드리자면은 사실 완구 드론 저 같은 경우는 이두 사이즈를 보거든요. 하나는 손바닥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미니 드론. 아, 미니 드론 같은 경우는 저는 이 H36이라는 제품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비행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작은 드론이라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초보자 선생님들께서는 날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이 좀만 받쳐진다면은 이만큼 안전하고 이만큼 비행성 괜찮은 미니 드론도 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은 드론을 보시면은 H36. 나는 그래도 조금 비행이 쉽고 쉬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드론은 좀 커야지. 그러면은 요런 제품이에요. 뭐 얘는 지금 H12C라는 제품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XOC라고 해서 XO 시리즈 있잖아요. 이거 하얀색인데 제일 이 사진에 나오는. 네, 이런 제품들 구입하시면 됩니다. 크게 지장 없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팬텀 사이즈 X8C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X8C는 굳이 완구를 구입하실 거면 그렇게 큰 드론을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괜히 위험하기만 하고 약간 사실 좀 예산 낭비예요. 그래서 완구는 뭐요 정도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용으로 드론을 활용할 경우인데 그거는 두말할거 없이 텔로입니다. 네, 이 텔로라는 드론은 정말 좋아요. 팔방미인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던 드론인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 텔로 같은 경우는 대당 플라이모 아 이게 콤보 세트가 있어요. 그 콤보를 구입했을 경우에 한 10에서 12만 원 선에 구입을 할수 있는 드론인데 여기서 이제 배터리 3개가 들어 있어요. 아마 3개가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입하는 게한 10에서 12만 원이고 이게 확장성이 또 있어 가지고 또 이런 플레이스테이션용 게임패드인데 이게 조종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얘랑도 연동하면은 조종 비행도 가능하고요. 또 저기 뒤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VR 고글 있잖아요. 이 VR 고글을 끼면은 또 고글 비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텔로 하나 가지고 조종기 비행도 되고 휴대폰 이게 기본적으로는 휴대폰이나 태블릿 PC에 있는 그 앱으로 비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앱 터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휴대폰 비행을 할수 있고 컨트롤러 비행도 할수 있고 이 VR 고글을 끼고 고글 비행까지 할수 있어서 체험용 학생들한테 이렇게 체험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이 텔로만한 게 없어요. 네, 그리고 또 간단한 한 720p 정도의 뭐 사진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고요. 아, 그리고 또 코딩 비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코딩용으로 추천을 드렸죠. 이 텔로 같은 경우는 텔로 에듀라는 앱이 있는데 그 앱을 통해서 코딩, 블록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코딩 수업을 할때이 텔로 에듀에 있는 그 블록들을 이제 설명을 쭉 써주고 아이들한테 코스를 줍니다. 그럼 코스에서 이제 비행 쭉쭉쭉 해서 너희 코스 할수 있게 텔로로 코딩해. 뭐 이런 요거는 나중에 이제 실제 수업
영상에서 좀 참고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런 수업을 할 수가 있는 게 텔로입니다. 한마디로 진짜 팔방미인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좋은 점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단점도 있겠죠. 단점을 말하자면 얘는 정말 다 잘하는데, 다 잘하는데 좀 얕게 하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다할수 있는데 부족해요. 얘 뭐가 부족하냐면 비행성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비행하는 정도고, 텔로도 마찬가지로 야외 비행용은 아닙니다. 야외에서 비행하면 바람 타고 이렇게 멀리멀리 멀리 사라질 수가 있는 드론이고, 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기반으로 이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조종 송수신 거리도 이렇게 야외 비행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는 실내 비행용 드론인데 비행성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코딩을 했을 때, 제가 아까 그 코딩을 통해서 이렇게 코스를 할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확도가 약간 떨어져요. 그 코딩을 했을 때 똑같은 코드로 날렸을 때 얘가 똑같은 코드인데 고도가 바뀌거나 이거 방향이 좀 틀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센서가 조금 부정확하다거나, 왜냐하면은 실내에서 비행을 하는 거라 얘는 사실 이 배면에 있는 초음파 센서로 그 고도를 잡거든요. 그 기압계 이런 걸로. 그렇기 때문에 고도 뭐 바닥 패턴이나 이런 바닥의 영향에 따라서 고도도 조금씩 틀어질 수 있고 방향도 틀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아쉬운데 어쨌든 할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완구 드론 말씀드릴 때 전파 간섭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전파 간섭은 완구든 텔로든 뭐 센서 드론이든 전부 다 있습니다. 뭐 비싼 드론이라고 전파 간섭이 없는 건 아니에요. 걔들은 강한 전파를 내뿜어서 좀더 강력한 이제 연결을 할 뿐입니다. 텔로도 마찬가지로 텔로를 10대를 놓고 비행을 했을 때한 3, 4대 정도 넘어가면 전파가 간섭이 생겨서 얘는 연결이 풀리는 건 아니지만 혼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얘 했을 때 와이파이 연결이 풀이었다면 날리다 보면은 막윅 시그널 윅 시그널 했고 막 화면이 찌지직 끊기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바로 전파 간섭인데, 이런 상황이 있어도 지도교사가 좀 이렇게 드론에 대해서 좀 잡고 파악을 하고 있으면,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지도를 하시면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무튼 소프트웨어 코딩용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텔로를 추천드린다는 거. 다음은 항공 촬영용으로 드론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학교에서 촬영용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패럿의 아나피를 보유를 하고 있고, 막 매빅 에어를 보유한 학교도 있고 매빅 시리즈를 뭐 보유한 학교도 있는데, 항공 촬영용 드론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대를 구입하기는 굉장히 예산이 힘들죠. 보통 항공 촬영 드론이 100만 원 안팎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학교에 한대 정도 구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공 촬영 같은 경우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DJI 드론을 추천드립니다. DJI 드론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사실 소비자층이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가격은 비싸겠지만 성능이 좀 보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AS입니다. 학교에서 드론을 이렇게 운용을 하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은 이게 AS가 돼야 되잖아요. 그냥 버릴 수 없잖아요. 이게 100만 원이 넘는 교구인데, 그렇다고 막 사설 업체에다 맡길 수도 없고 해외로 보낼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국내에 정식 AS 센터가 있는 브랜드를 찾아야 되는데, 그럴 만한 드론이 이제 DJI 정도가 제일 이제 AS가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항공 촬영 드론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교육할 때별 반드시 좀 유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만큼 다른 드론들은 물론 다 안전이 중요한 거지만, 다른 드론들에 비해서 드론이 사고가 났을 때좀 가장 큰 수리비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항공 촬영 드론인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번에 또 바뀐 항공법에 의해서 항공 촬영용 드론은 또 거의 다 이제 4종 온라인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교사뿐만 아니고 학생들이 한다면 학생들도 그 4종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행 승인이나 항공 촬영 승인도 별도로 받으셔야 이 교육을 할수 있다는 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요거는 제 채널에 다른 영상에 있는 항공 촬영법 완전 뭐그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여기 있는 그 영상을 보시고 조금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드론을 직접 만들고 날리는 그런 메이커 교육도 운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 메이커 교육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길이나 크기 아니면 성능에 맞는 부품을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렇게 드론을 제작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제작하는 과정에서 뭐 납땜 같은 기능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컴퓨터로 세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전문성, 가장 많은, 사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는 가장 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바로 이 이제 메이커 교육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제 생각에 이제 학교에서 드론을 교육을 하는 경우는 뭐요 정도 이네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완구 드론을 활용해서 비행 교육도 진행을 해봤고, 뭐 텔로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 교육도 진행을 해봤고요. 이렇게 코딩 비행도 진행을 해봤고요. 또 아니면 뭐 페이퍼 플레인 같이 이제 그 종이로 만드는 비행기가 있어요. 그 키트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항공과학, 항공과학의 원리, 뭐 플립을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교육을 했고, 또 아니면 나만의 드론을 디자인하는 그런 교육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매시간 매시간 항공, 그러니까 드론과 항공과학에 대한 이론 교육을 함께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저희 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제 학교 주변 학교 모습을 항공 촬영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영상을 만드는 항공 촬영 교육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형태가 어떻든 간에 학생들이 정말 즐기고 즐겁게 교육에 임하고 드론을 좋아하는 그런 거는 진짜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선생님들께서 드론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하셔서 이 영상을 보시고 준비를 하셔서 딱 하시면은 진짜 진짜 이제 아이들한테는 좋은 경험이 될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조금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1편 영상. 드론 교육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드론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드론실을 구축하고 그 드론 교육에 필요한 뭐 부품들, 기자재들을 어떤 걸 사야 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좀 바로바로 올라와야 효과가 있을 텐데, 제가 또 한가할 때또 시간을 꼭 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들 모두 영상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안녕.